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심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 정부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원조 사업으로 국립박물관을 건립해 주었던 네, 그 사례를 통해서 박물관에서 어떻게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 정체성을 전시하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했는가, 뭐 이런 내용으로 전시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김광수 교수님도 계시고, 또이 아프리카 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제레미 선생님 앞에서 제가 이 박물관 사례를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겪은 사례로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업에서 운 좋게도 2012년 이 사업의 시작부터 참여할 수가 있어서 이 박물관의 기본 계획 이 작업부터 운이 좋게 마지막 개관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개관을 했는데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기 이전에 그 개관 모습까지 오늘 사진으로 준비하면서 좀 이게 어떤 고전을 겪었는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서론에서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시각 예술의 기호학을 전공했고, 한국에서는 국립박물관 기획 이런 문화부의 용역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박물관 강국이고, 이 박물관 강국의 입장에서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서구적인 개념입니다. 유럽 중심적인 개념이어서 전리품이라든가 콜렉션이 없으면 사실 박물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 독립국가, 우리를 비롯해서 20세기에 독립한 콩고민주공화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체성을 뭔가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막 박물관을 만드는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이 DR 콩고 국립박물관 사례가 성공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막 원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독립국가가 갖는 국립박물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기존 국립박물관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얼마나 식민주의적이었는가를 보여드린 후에 전시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혹은 콩고 이 박물관 학예사 선생님들과 국가 정체성을 재현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이런 순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물관 협회의 정의는 굉장히 유럽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르네상스 시대 이런 어떤 개인의 수집, 뭐그 이후에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들 이런 것을 통해서 콜렉션으로부터 박물관이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콜렉션이 없는 신흥 독립국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여했던 이 국립박물관 기획 중에는 세계 문자 박물관, 송도에 짓고 있는데요.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을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데 사실 국립 세계 박물관을 지을 만한 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로제타 스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자에 대한 그런 갑골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컬렉션이 부족한 신흥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이데올로기적 공간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박물관들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면서 박물관을 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추천해드리는 되게 좋은 국립박물관의 사례는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좀 돈이 많을수록 이 신흥 독립국가라고 하는 그 20세기에 독립한 국가들이 많은 국립박물관을 갖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사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를 막 생산해 내서 만든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2012년부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는 원래 벨기에가 지어준 모부트 대통령의 이 전리품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국립박물관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창고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온습시설이나 전시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하는 공간이나 굉장히 이 부지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 모부트 대통령이 살았던 그 관저의 바로 옆에 지어졌던 창고이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지역이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콩고에게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점이에요. 이 무력으로 막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하면 이
유물들이 도난당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같은 곳에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온습 시설 전혀 없고, 근데 또 유물은 6만 점이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온습 시설 전혀 없기 때문에 낮에 여기를 들어가서 이거 하나씩 뭐 목록 작업을 하거나 하면 도마뱀 박쥐가 후두둑 하고 막 이렇게 적도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낮에 40도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시까지만 일하고 해산,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물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물의 종류라던가 유물이 어떻게 수집되었는가 이런 점에서는 이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굉장히 식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식민주의적인 공간입니다. 모든 게 벨기에의 터치와 벨기에 그 식민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충 두드려 만든 이런 흔적들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유물 카드인데요. 굉장히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네, 뭐 사진이 있고 거기에 뭐 그냥 묘사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수집을 누가 해왔는가 이런 것들이 수기로 적혀 있고 이 전혀 유물에 대한 기록과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앞서 보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냥 이 한국의 학예사들의 눈으로 보면 다 쓰레기예요. 다 망가져 있어. 막 이런데, 사실 아프리카 미술에서는, 이 사용 흔적이 있는 유물들이 진품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오리지널한, 정말 이 지역의 민족들이 사용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는 마스터피스다. 이거 잘만 보존하면 전시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관점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그 소박한 전시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 구석에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조셉 코흐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벨기에 왕립중앙아프리카 미술관의 옛 관장님의 이름을 딴 그 관장님 시절에 이 작은 이런 전시관을 하나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뭐 시대 구분이나 민족 구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성인식, 뭐 권력의 표현해서 이렇게 다 두드려져서 뭉뚱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그냥 아프리카 민속 박물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처리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처참한 모습인데, 뭐 이렇게 돼지본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되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접근성 열악한 시설, 뭐 모든 시청각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은데, 다 막 테이프들이 들러붙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민주의 잔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 방식부터 이 공간이 생긴 어떤 태생적인 그런 그 근거 거기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이 심지어 이 박물관 바로 옆에는 이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라든가 알베르 1세 이런 사람들의 동상, 뭐 스탠리의 동상 이런 것까지 모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예사들 역시 이 조금 좀 그 보직에 있는 학예사들은 이 벨기에 왕립중앙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연수를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는 굉장히 타자화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시선을 그대로 다시 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국가의 어떤 민족 유물이자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학예사들이 얘기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그 좀 학예사들의 재교육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물이 굉장히 서구인들의 어떤 눈에 맞는 여기 민족은 굉장히 좀 깔쌈한데 막 멋있는데 막 이런 거를 주로 모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 편중이 되어 있다던가 그다음에 문화재가 지금 너무 훼손되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디지털화를 해줄게 하면서 벨기에가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스터피스는 그 말씀드린 벨기에 중앙아프리카 왕립 중앙아프리카 박물관에 거의 다 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육 자료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막 가방을 쏟으시길래 뭘 쏟으시나 했더니 이걸로 라피아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막 이걸로 석유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면서 막 본인의 소지품 같은 막 이런 물건을 꺼내셨고요. 보존 처리실에서 이 유물 출납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박물관의 문지기, 네, 이건 나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기로 어디로 나갔음 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벨기에의 브뤼셀 외곽에 있는 테르뷸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방립 외곽 지역에 왕립 중앙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유럽여행 가시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근에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식민주의적인 그런 전시 방식을 다 탈피하고 굉장히 콩고에 대한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예술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장하고 있는 99%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콩고와 르완다, 부룬디 세 개의 국가를 식민지배했지만 거의 99%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장고를 이제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학예사가 저희 친구였어요. 그래서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서 이 박물관의 이 수장고를 들어갔는데 아까 보신 그 수장고랑은 정말 너무나 이 비교가 되는 이런 오브제들을 모아놓은 걸 보시면 이 진품과 가품을 같이 전시해서 가품은 어떤 식으로 가품이 만들어졌는가까지도 연구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콩고 국립박물관 연구소, 아까 보신 그곳이 이제 우리 정부, 우리 이 ODA 사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였는데요. 이 유니테 나시오날이라고 한 것과 이당티테 나시오날의 단일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박물관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이 지역적 편중이 되어 있고 특정 지역 것밖에 없고 유물의 종류도 그렇고 이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내전과 이렇게 많은 민족이 있는 나라에 이 국가 정체성과 단일성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이 무엇을 어떻게 전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해드리기 전에 박물관학에서는 엑스포그라피라고 해서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되는가 특히 어떤 방식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이 박물관의 어떤 그 재현 방식을 엑스포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쉬운 예를 보여드리면 이중섭 전시를 했을 때 그냥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0년의 신화전을 한다 해서 이렇게 거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한정적 엑스포그라피다. 그림을 그냥 보여줄 수 있게 거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서울미술관에서는 이중섭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공간을 재현하거나 좀 더 이중적인 좀 더 좀 발전된 층위에 이런 공간을 전시함으로써 이 관람객으로 하는 거기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전시를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엑스포그라피의 차이다, 담론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국립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사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때 건립한 이 박물관이 굉장히 콩고민주화 국립박물관하고 비교하기에 좋기도 하고 좀 나쁘기도 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례인데요. 현대사를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은 사실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박물관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 60년대에 굉장히 이 도약적으로 발전한 이 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동차, 냉장고 막 이런 걸 갖다 놓기 전시를 했고 반면에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한문이 있는 신문지로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고 막 어린 학생들이 읽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기고 싶은 담론과 내세우고 싶은 담론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엑스포그라피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벨기에의 왕립 중앙아프리카 박물관과 이제 그 콩고의 국립박물관 연구소 엑스포그라피를 비교하는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19세기에 지어진 박물관들이 우리는 문명을 전달해라고 하는 이 조각이나 이런 그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유물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그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유물이 우리 학예사들이나 우리 국립박물관 입장에서 보기에는 민속 박물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박물관 건립 사업에서 쿠이카가 이제 전문가들을 또 자문위원들을 모실 때 민속 박물관을 모셔야 되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분을 모셔야 되나 고고미술사 박물관 학예사 분을 모셔야 되나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민속이지 막 이러면서 민속 박물관 학예사 오시고 말해서 좀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실제로 왕립
중앙아프리카, 벨기에의 경우는 콩고 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이런 길거리에 널려있는 구멍가게, 이런 것마저도 전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에게는 콩고인들의 일상적 삶 자체가 전시 대상이지만, 콩고에서는 이것은 문화유산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많은 이 콩고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타자의 호기심으로부터 형성된 컬렉션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물의 종류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서양인들이 보기에 너무 신기해. 이게 성인식에 다 쓰인대. 막 이러면서 편중된, 특히 뭐 약하 같은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성인식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컬렉션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벨기에가 모아준 컬렉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민속박물관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결국 민속박물관 전문가님이 오시긴 했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를 아까 전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을 뭘로 할 것이냐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이 현대사의 여러 장면들을 미시사의 영역으로 확장하니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베트남 갔다 오신 분 있으면 베트남에서 보낸 편지 뭐 기증해 주세요, 뭐 가족 중에 독일 광부로 가셨던 분들 있으면 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대사의 여러 장면을 미시사로 확장하니까 수장고가 지금은 너무 넘쳐나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박물관도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처럼 현대사의 미시사 영역으로 좀 더 확장했더라면, 그래서 컬렉션을 좀 모아서 우리가 전시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전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국가 정체성, 국가가 통합되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정 부족의 것, 뭐 여기서 보시면 쿠바, 약하, 콩고 이런 쪽의 부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게 서양 예술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마스크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재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 좋은 마스크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요 원로 학예사 선생님들의 녹취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다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다시 요약을 하고 다시 불어 교정을 하고 해서 이 전시 패널을 썼던 그런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와 김광수 교수님이 굉장히 부르짖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연구 영역을 내달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국가 문서 보관소라던가 방송국 이런 데 보시면 현대사의 여러 장면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코이카에서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저는 이 연구, 이 전시가 갖는 한계가 바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엑스포그라피에서도 역사 연보를 이렇게 축소시켜 놨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의 엑스포그라피랑 거의 비슷해요. 이 민주화 운동 부분이랑 비슷한데, 이 독립 이후에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저와 김광수 교수님이 굉장히 여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걸 강조해야, 국가 단일성, 이렇게 많은 내전과 이렇게 많은 민족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독립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걸 강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이제 이 박물관이 개관할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이제 카빌라의 세력이 될 것이냐, 뭐 치세기가 올라올 것이냐, 이런 막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빼줘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 학예사 선생님들이 너무 그 정치적인 변화에 민감하셔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족 이름을 다 적어서 이게 콩고 강을 표시한다던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하나다를 주장하기 위한 여러 상징적인 이런 그 구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콩고 강을 이렇게 수공간을 만든다든지, 배를, 큰 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전시한다든지 하는 다양성과 단일성. 사실 이 배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타고 우리는 간다, 콩고강을 타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들의 오브제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연출 방식을 이용해서 이것을 노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이 최근에 어떻게 새 공간이 지어졌는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 정림건축이라는 곳에서 이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새 박물관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저는 이제 운 좋게 개관과
이 박물관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직접 이제 도슨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것까지 보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흥행에 성공해서 하루에 막 2,000명이 온다. 막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 학위사 선생님들이 예, 이걸 짓고 났더니 우리의 삶의 질도 나빠졌다. 라고 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졌고, 보시면 곳곳에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을 만들었으나, 이 전체 시나리오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일상과 일생입니다. 일상과 일생은 어디에서 나오는 컨셉이냐면 민속박물관 컨셉입니다. 그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옆에 있는 거 가시면 하나가 일상이고 하나가 일생이에요. 네. 근데 역사는 아까 보신 걸로 축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는 이제 역사를 거쳐가면서 거기 일생과 일상을 껴넣자였는데 역사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일상과 일생이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멋있는 공간도 많고 한데 사실 뭐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뭐 영상을 밝게 쏜다던가 네, 이런 그 전시 연출 업체에 되게 좀 뻔한 수법이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다양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오브제들을 이용했어. 뭐 축제에는 이런 걸 이용했어 해서 다양한 민족 것들을 다 이렇게 저는 때려 넣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폄하했는데 다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다양성이 존재한다. 동시에 아, 사람 사는 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민족끼리 너무 많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 사람 사는 게 똑같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왕국과 제국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서양에 잘 알려진 유물이 있는 지역 11개를 골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왕국을 고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학예사들끼리도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2층에서 내려올 때는 막 이렇게 다양한 홍보 지도를 형상화해서 이제 뭐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잘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한 것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너무 성에 차지 않아서 이 도슨트와 오디오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보완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는 막 그 홍보 뭐 네 가지 국어가 있는데 네 가지 국어의 어떤 구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든 국민이 아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든지 애국가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그런 한계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문화 전시에 대한 제안은 뭐 이 사례는 그냥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년간에 너무나 많은 역사를 집어넣자가 있었고 보시면 뭐 프랑스 파농을부터 해서 현대사 문서 이런 거 넣자, 뭐 노예제 막 이런 거 넣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벨기에가 싫어할 거야, 뭐 이건 지금 대통령이 싫어할 거야, 뭐 이런 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서 아까 보신 일상과 일생으로 갔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아까 그 세계문자박물관은 그래서 콘텐츠를 전부 다 창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에 대한 유물이 없지만 우리가 각 나라에 코카콜라 캔을 전시한다. 네. 그러면 가구가라 뭐 이렇게 코카콜라 막 여러 나라 문자로 되어 있는 코카콜라 캔만 전시해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의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컬렉션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았었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도 좋지 않았고 일생과 일상에 갔기 때문에 국가의 탄생이라는 것에서 초점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성의 부족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전시가 굉장히 부족했던 전시다. 후속 사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그 이 하나의 인용인데요.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 학자의 말입니다. 오늘날 박물관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소장품이 아니라 독창적인 이 시각과 이걸 표현하는 역량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 문화 오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갖는 주안점인데 사실 이제 2천만 불이 들어갔고 굉장히 그 문화 오디 사업으로는 엄청난 성공 사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미라클이라고 막 이야기해요. 이게 그 공기에 맞춰서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 유네스코의 보고서에서 이 문화 ODA라고 하면 창작이랑 창의성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도 굉장히 멋진 하드웨어를 제공했는데
충분한 소프트웨어를 창작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